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저는 곤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영어 강의들을 보면은 표현, 외울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딱 36개 패턴 이거를 외워놓고 이걸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응용해서 쓰시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카페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것만 배워놓으면 다른 데 가서 못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식당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때, 카페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공항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다양한 이 공간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그 패턴을 딱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만 배워놓으면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쓰시고 저 공간에 이렇게 쓰시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성비가 높은 거죠. 일일이 각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패턴 하나하나 배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강의마다 제가 딱 세 가지 패턴씩만 알려드릴 겁니다. 부담 없죠? 이 세 가지 패턴에다가 좀 응용해서 쓰이는 아홉 가지 상황 표현까지. 그래서 세 패턴, 아홉 가지 상황 표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12강까지 36가지 패턴에 108개의 상황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외우셔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하는 연습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나갔을 때 물론 뭐 그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최소한 이것만 알아두셔도 해외여행 혼자 하실 때 크게 의사소통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다음 시간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첫 번째 패턴입니다. 일단 먼저 따라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신다고 그냥 알았어, 알았어. 그냥 듣고만 있지 마시고 진짜로 따라해보세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자,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좋습니다. 자, Can you help me? 정말 쉽죠? Can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an you help me? 랑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Can you help me? 다음에 동사를 뒤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뭐 하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가능을 하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를 좀 찾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일단 Can you help me?를 먼저 넣으세요. 도와주실래요? 그리고 뒤에다가 동사를 넣네요. 내 자리를 찾는 것. 자, 찾다 영어로 뭐죠? 그렇죠. Find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Find my seat. 그러면은 제 자리를 찾는 것을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행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호텔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 짐을 좀 옮겨주시는 거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 당연히 Can you help me?를 앞에다 깔아주시고요. 내 짐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옮기는 거거든요. 자, 옮기는 거는 carry라는 동사를 쓰면 돼요. 그래서 Can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그러면 제 짐을 좀 옮기는 걸 좀 도와주실래요? 충분히 요청 가능하죠. 그리고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직접 주문하는 게 아니고 이 키오스크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이 기계에다가 딱딱딱 뭐 찍어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야겠죠. 그럴 때 Can you help me?인데 여기다가는 with라는 전지사를 넣어볼게요. Can you help me? 제가 동사로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Can you help me with 누구 어떤 명사를 쓰시면은 이 명사 하는 거 이게 뭐 기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설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를 좀 도와주겠습니까? Can you help me with this kiosk? 그러면은 이 키오스크 하는 거를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그러면은 제 숙제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with 하고 명사 이렇게 쓰면은 뭐뭐 하는 걸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본은 Can you help me예요. 그래서 기내에서 이제 내 자리를 못 찾고 있을 때 제 자리를 찾는 것 좀 도와주실래요? 하면은 Can you help me find my seat?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 짐을 좀 이거 옮겨주는 거 도와주실래요? 하면 Can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모를 때 그럴 때 Can you help me with this kiosk? 그러면 이 키오스크 사용하는 걸 좀 도와주실래요?